여기. 내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 활성산소는 질병의 90%를 발생시킬 정도로 인체에 유해한데요. 그 이유는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치매나 관절염 같은 이 노화와 관련된 질병 발생이 가속화됩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염증 제조 공장으로 전신을 공격하는 공포의 존재입니다. 5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게 16번이래요. 갑자기 간 수치가 만까지 올라갔어요. 입이 돌아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이틀 3일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귀 쪽으로 대상포진이 확 돋은 거예요. 진물이 나면은 뛰고 또 병원에 가고 조직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만성 염증을 만들고 목숨까지 위협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젊을 때는 그래도 이 활성산소를 잘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 제거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점점 더 노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40대 이후 급증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활성산소. 막을 수는 없을까요? 제대로만 관리하면 건강과 젊음까지 유지할 수 있다. 활성산소가 있으면 지치고 또 피로감도 있고 피부도 엉망이 되고 이러니까 어쨌든 차단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58세로 나왔어요. 11살? 아, 역시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었구나. 암과 염증 발생의 주범, 활성산소를 막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이 지금 공개됩니다.